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 이게 개정 논란이 일부 조중동에서 이게 이명박 방탄 프레임을 적용해갖고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팩트 체크를 좀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당헌 개정이 아니라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검찰이나 국힘당에서 또는 저쪽 민주당만 고발하는 고발러들에 의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붕괴가 될 수 있어요. 이러다가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재명을 위한 게 아니라 민주당을 위하는 저는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께서 이 박용진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부 총질을 일삼으면서 이 당헌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재명 그 완전 조중동 제명 시켜야 되겠네. 그 조중동 논리를 그대로 전당대회에서 떠들고 있는데 이거 완전 해당 행위인데 이거에 네. 대해서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좀 어떻게 정확한 팩트를 좀 짚어주시죠. 예, 제가 이 비대위에서 이 논의하는 과정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과정을 잘 알고 있고 그렇죠. 오늘도 뭐 동아일보 등에서 기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그 얘기를 좀 했었죠. 근데 제가 끊임없이 계속 이게 무슨 방송 토론회 보면 주제로 항상 오늘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요. 또 전당대회 있는 내내 계속 이 프레임을 가지고 네네. 이재명 뭐 방탄 프레임을 계속 씌워서 이거 명확하게 그 일단 팩트부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게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방탄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그 전준이가 그 전당대 준비위원회죠. 전준이가 2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당대표를 뽑잖아요. 네. 그 당대표 뽑을 때 이제 당대표만 뽑는 것이 아니라 그 17개의 시도당 위원장도 뽑잖아요. 그때 그렇죠. 뽑고 그다음에 그 전에 253개의 지역위원장들도 그렇죠. 뽑아요. 네. 그 지역위원장 먼저 뽑고 시도당 위원장 뽑고 네. 최고위원과 당대표 뽑는 이 과정이 이제 전당대회 과정인 거거든요. 결국은 그 과정이 나중에 중앙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 전준위에서 그 당원 당규를 재개정을 해요. 그때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항상 우리 그 당원 당규집 보면 재개정 날짜가 그 전당대회 날짜에 맞춰져 있어요. 그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개정하는 게 아니라 2년마다 한 번씩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한다. 예, 시대에 맞게. 예, 그 선거 있을 때 그때 맞추는 거예요. 전준위가 그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준위에서 이미 그 조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예, 게 있어서 예.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박용진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도 그럼 7월 달인가 7월 달인가 제 기억이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여기 나오셔서 나는데, 말씀하셨었어요. 네, 그래 7월 달인가 그래서 전준위에서 그 초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요 조항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이제 그 개정할 조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해갖고 그 개정안에 대해서 비대위에 올렸었고요. 네. 그 비대위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했고 근데 이제 그 문구라든지 이런 표현들 그런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전준위에서 다시 성안을 해서 문구 성안을 다시 해가지고 비대위에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8월 16일이에요. 네. 8월 16일에 전준위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전준위가 초창기에 왜 그 전당대 룰을 막 결정할 때는 매일 회의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게 다 세팅되고 이제 8월 초부터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렇게 네. 당대표 선거가 그 이후에는 사실 전준위가 열리지 제대로 저 매일매일 열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일정이 8월 16일에 잡혀 있는 거고 8월 16일 때 그 당원 80조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그 저기 그 문안을 만들어서 비대위에서 이제 승인하기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 이미 이재명 의원이 출마도 전에 그럼요. 사실 예, 이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박용진이 팩트 체크해서 틀리는 게 이미 전지 비대위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도전한 선언하기도 전에 먼저 이런 당원 당규를 수정하려고 했었다가 팩트죠. 네, 예. 그리고 이 조항이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그때 사무총장을 총무본부장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최재성 그저 정무수석이 그 당시에 그 총무본부장이었잖아요. 그 최재성 그 전 의원조차도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그 당시에 만들 때에도 자기는 반대했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이게 애매모호하고 이게 나중에 그 저기 악용 가능성이 대단히 있다라고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 그때부터도 만들어질 때부터도 찬반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그런 조항들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전준위에서 그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네. 이게 그 내용을 제대로만 그 이해를 한다라면 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방탄용이 아니라는 거는
확인이 돼요. 어떤 면에서?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80조 1항에 네. 이렇게 돼 있거든. 뇌물,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됐을 때는 당직이 정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당직이 정지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뇌물,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잖아요. 네. 근데 이재모가 저 고소고발돼 있는 뭐 저쪽에 지금 정치보복성이 대단히 강하지만 그 중에 요 세 가지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일단 금융부패인데 네. 일단 그 거기에 저 이재명 후보가 해당도 되지 않고 또 하나는 당직이 당연히 정지된 다음에 사무총장이 각급 윤리심판원에 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재량사항이잖아요. 사무총장이 이제 당직은 일단 정지돼요. 그 정지된 거에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시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역으로 해석해 보면. 근데 그게 사무총장의 재량 사항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무총장 누가 임명하니까? 당대표. 당대표가 하잖아요. 그러면 당대표의 말 의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저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대나무를 확대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당대표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재명 후보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재량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그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나쁘게 그렇게 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됐을 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가 그럴 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사당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정말 이재명 후보가 박용진 후보가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주장이지만 사당화 시킨다라면 사당화에 걸림돌이 되는 의원들이 기소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당직 정지시켜서 회복 안 시켜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의뢰를 해서 이재명 저기 후보한테 유리 저 당대표한테 유리하게 하는 친명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인사들이 그렇게 당했을 때는 그냥 재량으로 풀어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무총장 통해서 네. 현재 조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방탄용이라는 거는 현재 조항을 가지고 해석해도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사망해 보면 그 이제 이 정치 보복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저 중앙윤리심판원의 그 심판을 통해서 그 당직 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윤리심판원은 보통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예, 저 법조 경력을 가진 분들이 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는 대단히 정무적인 거고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단히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 법적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정당 그 저 민주주의 하에서. 그래서 그 판단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의 최고 의결기관의 최고위원회를 네. 거쳐서 또 가장 최고의 그 의결기관이 당무위원회 있잖아요. 당무위원회. 네, 네, 우리 지난번에 전준위에서 그 룰 확정한 거를 비대위에서 반복한 걸 당무위원회 다시 뒤집은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네. 거기에서 판단하게 하는 게 우리 당원들이 봤을 때 그게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당의 정치법과 관련된 걸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서 판단하게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뭐 출마와 상관없이 이미 논의됐던 그런 내용이고 현재의 조항을 갖고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방탄의 내용이 아니다. 네. 그것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또 한 단계 더 나가 보면 그 정치의 사법화 당내에 그 문제도 문제 저 지적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개정하자라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 내용만 이해해 보면 오히려 또 그게 상식적인 내용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 보면 10명이 넘는 그 장관들 전직 장관들과 현직 의원들이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소고발돼 있거든요. 수사받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산자부 장관 전 장관도 블랙리스트권으로 돼 있고 최강욱 의원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잠재적 대상자가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 범죄 적은 없는 거잖아요. 뇌물 정치자금 수수 부정부패 예, 근데 이 부정부패에다가 그냥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걸 또 저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국힘당도 있다 뭐 이렇게 또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국힘당은요.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강간 뭐 이렇게 등등 몇 개를 정해 놓고 여기에 해당되면 당직 정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까도 했지만 그 뇌물,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고 또 저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사정당국 그 사정당국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치 보복 할 것이다라는 게 누구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저기 그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우리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루트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우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접근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고 우리 비대위에서도 처음에 이제 그 소수 의견으로 혹시 이거 하면은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수 언론이나 국힘당 쪽에서 공격할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비대위원 거의 전원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우리 당 우리가 지금 그 야당이 되었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정치 보복 프레임이 너무 강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새 지도부가 아니라 지금 비대위에서 이 문제는 매듭짓고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이미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하기도 전에 네. 문제점을 발견하고 2년마다 당원당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를 했던 상황인데 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도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방탄용 어떤 당원 개정이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고 먼저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 당원 80조 이 개정은요. 이재명을 위한 게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개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누구나 검찰이나 저쪽에서 마음에 안 드는 민주당 인사들 고소고발해갖고 검찰이 수사한다 그래갖고 기소 의견으로 올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장 개혁적인 의원들이 아마 대상이 될 거예요. 그분들 다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올리면 당원권 정지. 그럼 그분들 내년은 공천 못 받고 그냥 저쪽에서 민주당의 선거 어떤 공천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거는 박용진뿐만 아니라 민주당 모두가 정치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정하는 게 맞다.